중요한 건 폴더에서 자신의 위그를 분리하시고 나셔서요. 자, 폴더는 저희가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위그만, 자, 위그만 다 분리해서, 자, 위그만 다 분리하셔서, 자, 우측. 저기, 아대원들이 어디 계시죠? 아, 우측, 저기 손 들고 계시는 아대원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잘생긴 남자 원장님들이 계신데, 자, 저쪽으로 우리 호일러 선수분들 먼저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에서 자신의 위그를 분리하신 후에 자신의 작품을 들고, 자, 우측 아대원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그파 선수분들은 홀로 출전 선수분들이 모두 퇴장하고 나시면 다시 순서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가발만 가져가세요. 자, 자신의 선수분 들고, 가발만 들고 가세요. 네, 기다리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가서 게요. 자, 나오셔서 각자 본인들의 작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하신 분들은 작품을 거칠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소중히 들고 나오셔서 본인의 작품을
거쳐가겠습니다. 현장이 좀 비좁고 정신이 없는 관계로 카메라 움직이는 게 조금 이동에 지장이 있음을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짐 찾아가지고 바로 탈선 대기실로 가세요. 신주 놓지 마시고 놓주시고 안쪽에서부터 좀 찍고 나올게요. 네, 저희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중한 작품들을 위쪽에서부터 한번 스케치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딱 보시고 어떤 작품이 잘한 것 같다, 어떤 것 같다 천천히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의 마네킹을 보시면서는 나는 이런 여자 스타일이 좋아, 이런 머리 스타일이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성분들의 또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이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밖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심사위원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작품을 보면서 이제 심사를 내리겠죠.
1차 심사 뭐 옮겨놓을게요. 근데 우선은 다 봐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꿀바방이 이렇게 그냥 깨끗하고 지훈아 화면 멈췄어. 네, 여섯, 일곱 개, 아홉 개도 안 들어요. 우와, 대단한 잠, 잠깐만. 리방해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오늘 생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인데요. 네, 오늘 심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네. 네, 어떤 기준이 가장 좀 중요하게 심사의 기준이 될까요? 아, 이거는 살롱워크 쪽으로 많이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네. 고객님이 봤을 때 깨끗하게 마무리함으로써요. 살롱에서 칼라의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혹시 참가가 처음이신가요? 아, 네. 아, 그래요. 어떻게 좀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직접 네. 처음 와보셨는데 좀 네. 참가분들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네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호요로크는 많은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시는 거 보고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고 공정한 심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쪽에서도 또 진행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만져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심사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호이로크 3mm 칩인데 저희가 칩이 잘 진행이 되어 있는지 열어서 개봉했을 때 보고 있습니다. 아, 직접 개봉을 해가지고? 네네네. 네. 어떤 점이 가장 심사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 저희 블로킹도 미리 봤었고요. 지금은 3mm 칩을 잘 떠서 깨끗하게 붙였는지 네. 이렇게 깔끔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준비된 작품들이 네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클래스랄까요? 수준이? 네. 탑클래스? 아, 네. 전체적으로 탑클래스를 알겠습니다. 또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안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심사위원이시죠? 오늘 어떠세요? 지금 심사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거 그것도 네, 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나온 어떤 작품의 수준들이 어떤가요? 다들 좋아요. 네. 다들 잘하고 네. 선도 이쁘고 개성이 있어요. 예전 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한다면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자유로운 커트, 네. 자기만의 어떤 개성과 자유로운 네. 선을 네. 많이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심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심사 기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라인을 볼 것 같아요. 라인. 라인이요. 선. 선의 대칭의 조화 네. 이런 거. 어떤 분이 가장 좋은 또 라인을 했을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위에서 트렌드 컷. 여기 시작한데 그쪽으로 이동할게요. 무대 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훈아 올라와야지. 선 왜 뽑았어? 선 왜 뽑았냐고? 어? 맞았어요가 아니고 뽑아야지. 꽂아. 방송 하다가 빠진 거야? 방송 하다가 빠진 거냐고? 아니야. 방송 켜졌니? 그거 선 왜 안 꽂은 상태에서 잡아? 선 유선이 낮잖아. 자리 비켜드리고 이준호 지원해 줘. 5분 정도
해결하겠습니다. 뭐라고? 해결하겠습니다. 아 해결. 아이씨. 뭐 어떻게 되냐 이거. 와이파이 타지. 뭐? 와이파이 타지 잡고 있어. 안 잡혀? 잠깐만 있어, 찍고 있어. 네, 가면 이쪽으로. 여기 저 보시면은 31번이신데 각자 이렇게 앞에 뭔가 들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는지 혹시 본인은 알고 있나요, 동생분은? 제가 이렇게 잘라야 돼요. 아 이렇게 가겠다고요? 네. 아 본인 머리에 자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친 동생분의 머리가 지금 이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스티커를 이쪽에 지금 지정을 하셨나요? 네. 네. 오빠를 믿습니까? 저도 예전에 친누나가 헤어 디자이너여가지고 맡겼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서. 오빠를 믿습니까? 아니 딱히 믿진 않은데 뭐 이미 여기 왔는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왔으니까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 친오빠니까 그 누구보다 잘해 주시겠죠.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한 30분? 30분 정도. 자 지금 31번이고요 31번이고 지금 이 머리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약 30분 뒤에 진짜 요 스티커를 붙인 요 머리로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다 버렸습니다. 네. 네, 앞으로 다들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이제 포스가 남다르신데 실례지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글쎄 제오웨어 프랑카 프로고 심용진 대표입니다. 아, 대표님이요? 네. 대표님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반칙 아닙니까? 아유, 네. 젊은 친구들이랑 한번 경쟁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한번 또 이렇게 즐기는 마음으로 참가를 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분도 헤어를 이 한 번으로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좋습니다. 네. 대표님의 클라스를 잠시 뒤에 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또 젊은 선수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경연이고 어떤 배틀이라기보다는 같이 즐기는 대회가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참가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본인이 고른 스티커가 이제 세 번째 있는 모델의 헤어를 결정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었던 이유 내가. 아 그냥 요즘에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길래 해보고 네. 싶었어요. 아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네. 결과물이 좋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고 맡겨야죠. 네. 세 번째가 많은데 다른 쪽으로 고르신 분은 없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여기 계신 분은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스티커를 골라주셨습니다. 아, 이 헤어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덥기 때문에 약간은 좀 커트를 통해서. 네. 뒤에 계신 선생님 믿습니까? 네? 뒤에 계신 선생님 믿습니까? 네. 아, 그래요?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없습니다. 아, 관계도 없고 그냥 그래도 그냥 그저 믿겠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자, 옆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1번에 약간 웨이브 있는 스타일을 결정하셨거든요. 이 스타일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쌤이랑 네. 상의해가지고. 네. 아,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셨군요. 네. 뒤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 직원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직원분 아니시고. 네. 어, 어때요? 좀 잘 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 이게 평소에 이렇게 샵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하시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떨려요. 아, 좀 떨려요? 네. 떨지 마시고 오늘 또 멋진 스타일 또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들 표정들이 자, 제가 전체적으로 표정들이요. 어, 지금 많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많이 좀 어둡거든요. 예, 이쪽에서 한번 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스케치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30분입니다. 요새 헤어 콘테스트의 하이라이트 500헤어 경기 시작은 총 40분입니다. 자, 제 3경기 500헤어 시작합니다. 네, 시작되었습니다. 제 3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모델분이 골라주신 스티커에 있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각자 그 스타일을 연출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희도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일어나서, 그쵸. 아, 여기가 의자가 저희가 샵처럼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델분이 직접 일어나셨네요. 아, 네. 괜찮으십니까? 아, 네. 별, 네. 괜찮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네,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친한 친구들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흐트러지거든요. 아니요, 저희는 네. 더 돈독해졌습니다. 아, 우정이 절대 깨지지 않기를. 네. 네, 30분 뒤에 한번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에, 어! 파격적으로 3번 헤어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30분 뒤 뵐게요. 네. 네. 자, 여기도 일어나셨는데 여기는 2번을 골라주셨습니다. 어때요? 지금 앞에 계신 모델분도 좀 떨릴 것 같은데. 네, 저도 엄청 네. 떨려요. 뒤에 계신 선생님 믿습니까? 믿어야죠. 아, 평소에 뒤에 계신 선생님한테 본인의 헤어를 맡겨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 오늘이 처음인가요? 네. 만약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아, 그럴 일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번호가 27번입니다. 27번은 어디에서 나오셨죠? 어디서 나오셨죠? 27번은? 강변점. 강변점을 대표하는 27번입니다. 네. 그래요. 다들 서 계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여기 28번이고요. 자, 1번 헤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지금 서서 받고 계시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뒤에 계신 선생님 믿습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평소에 뒤에 계신 선생님한테 머리를 받아본 적 있나요? 그럼요. 몇 번 정도? 한번 받아봤어요. 한번 받아봤군요. 한번 받아봤더니 그 느낌을 알 것 같던가요? 네. 어, 한번 받고 두 번 이상 찾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처음 만났는데 반했어요. 아, 처음 만났는데 반해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28번 선생님 어디서 나오셨는지 앞에 있는 모델분이 강변점이요. 역시나 강변점입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또 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분들 위주로 질문하고 있고요. 아, 여기 뒷머리가 아, 잘리고 있어요. 야, 지금 밑에 보시면 머리가 보통 이거는 10년 된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빠그러졌을 경우 이렇게 자르는데 지금 머리를 우와.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머리 지금 다 날아갑니다. 오늘 지금 괜찮으시겠죠? 괜찮아요. 염색까지 하실 거고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샵에서 할 때랑 지금 무대에서 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네. 어, 긴장이 더 많이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분을 본인 머리로 만드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이 긴장감이. 자, 아까 그 웃고 있던 친동생 분도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깨셨나요? 네, 점점 시원해져가지고. 아, 점점 시원해져가고 있다. 실례지만 지금 남자친구가 계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내 남자친구의 머리를 오빠에게 맡겨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네, 잘해요, 그래도. 아, 누가요? 오빠가요. 아, 우리 오빠 머리 잘한다고? 알겠습니다. 인천 계양점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잘생기셨네요. 자, 뒤쪽으로 다. 아, 우리 대표님 한번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번의 헤어를 택한 모델분의 커트를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뒤로 와서 한번 뒤에 커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실례지만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요, 올해? 31년 됐습니다. 와, 저보다 경력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경력. 좋습니다. 혹시 지금 친구분들 중에 그 승철이 형님이나 준이 형님이나 계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그 형님들이 더 형님이신가요? 형님들이죠. 아, 더 형님이시군요, 그분들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머리를 또. 아, 역시 대표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장인의 느낌. 아이, 좋습니다. 네. 자, 옆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쪽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모델분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44번이신데 뒤에 계신 선생님은 어느 지점에서 나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분당점. 분당점에서 나왔군요. 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친구야. 친구예요. 몇 년 친구인가요? 10년이요. 10년이라 됐군요. 오늘 혹시 본인은 원래 이거 아니었으면 뭐 하시는 날이었나요? 아이들 볼. 아, 실례지만 유부녀. 네. 아, 우리 어머니. 네. 어, 아니, 네, 너무 너무 젊어 보이죠. 저는 좀 20살 초반인 줄 알고. 아이고, 웃음이 빵 터졌군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커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느낌이 어때요? 아, 믿어요. 아, 믿어요. 네. 평소에 친구분에게 머리를 맡기시나요? 네. 아, 그래, 10년 동안 그러면? 네네. 친구가 10년 전에는 사실 실력이 어땠나요? 좋았어요. 아, 10년 전부터. 예. 아, 초반부터 좋았다? 예, 예. 아, 역시 친구 칭찬은 또 우리 가장 친한 친구가 해주고 계십니다. 애들은 지금 잘 크죠? 네, 잘 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주로 이제 친구분들이 믿고 맡겨야 되는 모델분들은 친구나 가족, 그리고 샵에서 가장 친한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모델을 자처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쪽 보시면 머리가 이미 많이 커팅이 된 모습 볼 수 있거든요. 3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각자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또 지점과 또 샵의 명예를 걸고 또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 바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인터뷰를 몇 번 하다 느낀 건데 12번분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웃음기가 너무 없으셔서.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화이팅! 네. 자, 아, 왜냐. 아, 무서워가지고. 아, 혹시나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여기 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15번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5번 분 만났는데요. 뒤에 계신 선생님은 어디를 대표하는 분이신가요? 강남점이요. 강남! 야, 또 머리 하면 강남 아니겠습니까? 네, 강남역인가요? 네. 아, 그래요.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디자이너랑 예. 스텝. 아, 스텝분이시요. 네. 스텝 몇 년 차세요? 이제 1년이요. 아, 그럼 지금 머리카락 오지게 치웠겠군요. 그렇죠. 네, 저희 누나도 디자이너를 했었는데 네. 초반 1, 2년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힘들어요. 네, 디자인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수습사원 하다가 1, 2개월 동안 안 그만두면 그게 진짜 잘하는 거라고. 네, 그렇죠. 뭐 죽을 수준 걸린다고 막. 네, 참, 확, 이제 손가락이. 뒤에 계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선생님 자랑 한번 할게요. 저희 선생님이 네. 드라이를 진짜 잘하세요. 드라이를요? 네. 네, 저 최고예요. 드신, 드신. 드신이다? 네, 드신. 약간 욕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드신 여자군요. 네, 드신. 아, 알겠습니다. 드신이다. 드라이의 신. 아, 지금 또 마침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에 사실 끝은 드라이죠. 네. 선생님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지 모르지만 드라이브도 좀 잘하시나요? 네. 운전은 좀 못하시고? 네, 못해요. 알겠습니다. 오직 드라이만. 네. 네, 멋지게. 자,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아, 이쪽은 제가 인터뷰를 안 왔었는데, 예. 아이고. 아, 우리 16번이시군요. 아, 선생님은 또 집중하고, 선생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해요. 어느 지점에서 나오셨죠? 성신여대요. 성신여대? 아, 정말 이쁜 분들. 주로 고객이 성신여대생인가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혹시 사귀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 중에 고객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고객은 건드리지 않는다. 네, 그렇죠. 프로마인드. 네. 와, 좋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은 역시 돈만 받는다고 직원이 아닙니다. 나와야죠. 직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쉬는 날이었나요? 아니요. 아, 쉬는 날이 원래 일하는 날이었군요. 저 학생이어가지고 평일에는 네.
미용실 안 나오고. 아, 원래 막. 원래 그러면 원래 미용실 나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네, 학교 가는 날이에요. 학교 가는 날인데 학교는 어떻게 하고 나오셨나요? 학교 결석 처리하고. 결석하고. 아, 일이 뭐라고. 어떻게 강제 노역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요. 아, 어떻게 노사 간에 합의 하실 생각? 아, 없어요. 노조를 만드실 생각? 없어요. 그 정도로 잘해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머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머리 하신. 아, 본인 이제 헤어 쪽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지? 2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 2년 동안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힘들구나. 아,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만큼 또 보람감도 느끼시죠? 네. 나 뒤에 계신 선생님 믿습니까? 믿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번이와 3번 중에 몇 번 헤어스타일을 선택하셨나요? 3번이요. 3번이요. 그러면 짧은 커팅이잖아요. 3번이 롱 아니에요? 아, 이게 순서를 잘못 얘기했군요. 네. 아, 그럼 제가 말하는 건 1번이군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롱,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유, 아, 모델분들이 아주. 자, 아, 이게 또 거울을 보고 계시네요. 네. 어때요, 모델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박차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 아니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 마음에 들고 있어요? 네. 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17번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 동갑이에요, 동갑. 아, 동갑이다. 보통 친구라고 표현하는데 동갑이군요. 아, 그저 나이가 같은 사람이. 일단 고용준데. 네. 네, 동갑 먹었어요. 아, 일단 고용준데 누가 고용주예요? 아, 당연히 디자이너님. 아, 뒤에 계신 분이. 아, 동갑이고 고용주시고. 자,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동갑이자 고용주. 좋아요. 어이구, 자, 지금 친 여동생분이 머리가 벌써 싹두. 초반에 좀 길었는데. 와, 형님. 지금 이거 시집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아, 제가 돈 많이 벌어놔서. 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지금 완전 단발이 됐어요. 실시간 댓글 좀 보여드릴게요. 와, 크크크. 대박. 아, 근데 자르니까 훨씬 더 섹시해지신 것 같아요. 아, 봐요? 네. 역시 마무리까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섣부릅니다. 자, 마지막까지. 좋아요. 와, 엄청난 열기와 엄청난 응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뷰셋. 자, 우리 또 콘테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7번분 인터뷰 했었나요? 네, 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요, 돼요. 예, 지금까지 어떤 것 같아요? 한 5분, 10분 정도 지났는데.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미스 코리안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번 헤어를 또 맡아주고 계십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 아, 예. 아, 혹시 잠드신가 해서. 아, 이게 예. 잠들고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아, 예, 중요한 데니까. 아, 예. 지금 어때요? 뒤에 계신 선생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어, 동생이에요. 아, 동생? 네. 친동생은 아니죠? 아, 친동생이에요. 어? 뒤에 계신 분이 본인의 동생이에요? 네. 언니예요? 네. 와, 이거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가 많았는데 언니 동생, 특히 모델이 언니인 경우는 처음인데 우리 동생 자랑 한 번만 할게요. 어, 예쁘고 남자친구를 구하고 있어요. 예쁘고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네. 구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서 우울해한다고요? 아, 아니요, 구하고 있다고요. 아, 그게 자랑입니까? 보통은 남자친구도 멋져요인데 남자친구가 없어서 구하고 있다. 좋습니다. 적극적인 또 구애요. 본인은 있나요? 아, 그럼요. 아, 본인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스인 것 같은데. 자매 디스. 좋아요. 지금 앞머리가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 지금 괜찮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나 3번 헤어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마무리가 어떻게 될런지 잠시 뒤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이셨고요. 어느 지점이시죠? 성신여대 프랑크푸르브입니다. 아, 성신여대 프랑크푸르브. 네, 좋습니다. 성신여대 프랑크푸르브. 아, 38번이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38번 선생님 어느 지점에서 나오셨나요? 분당 서현에서. 분당 서현점에서 나오셨고. 모델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네. 혹시 근처에서 알바하시는 분 아닌가요? 아, 그래요. 오늘 몇 번인가요? 오늘 2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서. 아, 본인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아니, 제가 선택한 게 아니. 아,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군요. 그럼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네. 오늘 그저 앉아 있을 뿐이고. 네. 네. 끝나는 대로 난 집으로 가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맡기나요? 네. 선생님 혹시 차두리 스타일 가능할까요? 아, 안 되죠.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쁜 머리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감독님, 네. 왼 이렇게 한번 쫙 한번 돌려주세요. 저기 뒤쪽 2층도 있고 이쪽으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야, 이 열띤 열기. 정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샵 미용실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생각해보면 정말 프로의식을 가지고 고객님들을 상대하고 또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가장 또 고객님들과 또 민감하고 예민하고 접촉성이 큰 그만큼 또 프로의식이 굉장히 또 강한 그런 또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뷰셋 콘테스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더욱더 멋진 손님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아씨 뭐 이상하게 포장하려고 하니까 말 진짜 난 못한다. 네, 그냥 어쨌든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들 그 스타일링 하시고 작업하실 때 뭐랄까요, 동작들이 다들 특이하세요. 예, 포즈라고 할까요? 여기 왼쪽 보시면 이분은 약간 이렇게 다리를 약간 50cm 벌린 상태에서 살짝 기마 자세. 예, 원장님 보세요. 원장님 완전히 이제 이거 찢어지듯합니다. 찢어지듯하고. 자, 그리고 여기 아, 스키니 샤이니 자세. 샤이니 자세. 샤이. 와, 저 스텝 보세요. 스텝 원 투 스텝 스텝 스텝이요. 여기 스텝 원 투 차차. 그렇죠, 차차. 아, 라인이 톡탁. 네. 아니, 스텝을 찍어달라고 선생님. 스텝 지훈아, 스텝. 그렇죠. 좋았어. 자, 우리 저 왼쪽 여기 보시면 아, 청바지. 아, 뒤태가 우리 선생님 또. 아, 용산이 알림 자꾸 6번 찍어달라 하는데, 아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와서 직접 보세요. 아, 왜 안 오셨어요? 그렇게 친하시죠? 6번이 도대체 누군데? 나 알고 나는지 물어보자. 자, 카메라 비춰줘봐. 6번 누군데? 어느 지점입니까? 나 비춰주라고, 카메라. 자, 6번이 누군데요? 자, 실제 친구입니까? 아니면 어그로입니까? 자, 6번이 어디 지점입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이 어느 지점인지 얘기해주세요. 제가 가볼게요. 6번이 마포라고요? 용산이 알림? 오케이, 내가 마포 가볼게. 6번 가서 마포 아니면 너 바로 블랙. 6번 어딨어? 6번. 12번. 아, 여기 있네. 순서대로. 6번. 여기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느 지점에서 나오셨죠? 마포점이요. 아, 진짜 마포가 맞나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실제 마포인가요? 네. 네. 혹시 용산이 알림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아, 어찌됐건. 아니,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인데, 용산이 알림님께서 6번 좀 인터뷰하라고, 6번 좀 보여달라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직접 왔거든요. 선생님 지금 집중하고 계시니까 모델분한테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선생님. 네, 없으면 없다고 해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습니다. 선생님 험담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무리를 거의 해 나가는 단계인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단계니까 여기서 저희가 인터뷰는 종료하도록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하면 안 되니까. 네, 저희는 오른쪽으로 빠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아, 자,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보여. 자, 이게 몇 개인가요? 안 보여요. 자, 이 정도로. 왜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저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는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지? 어쨌든, 네. 자. 근데 지금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와. 오, 이뻐, 이쁘다. 자, 저희는 무대 옆으로 잠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저희 밥 먹어요? 아, 그 대기실에 있던데, 두 개. 아, 있어요? 예. 네. 지금 20분? 20분 동안?
그러면 지금 2시니까 2시 20분까지 오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훈아 올라가자. 내려가시네. 선생님들은 내려가고 모델분들만 있네. 근데 아까 인터뷰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인터뷰하는데 여기서 마이크를 쳐버리면 오디오가 물려서 아까 저 저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 이거 아까도 약간 그래가지고 아까도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를 인터뷰하면 되죠? 지금 내려가는 디자이너인데. 아. 머리 위주로 좀 찍어줘요.
아까 말씀하신 마포입니다. 지금 편하게 올라가셔서 하시죠. 네. 우와. 오케이. 네, 지금 경연을 끝마친 우리 모델분들을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수번호 1번 모델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선생님에게 머리를 받으셨나요? 양재정 원장님, 김창림 원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네, 양재 우리 김 원장님께 받았는데 모델로서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결과물이 나왔는데 제가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아, 본인이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다. 네, 표정이 긴장돼서 그러신 거죠?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이? 우선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고요. 네, 지금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이 굉장히, 네,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아주 믿음직스럽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번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장님에게 머리를 받으셨나요? 양재점 엄지 선생님한테 역시 양재점의 엄지 선생님한테. 평소에 엄지 선생님한테 머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자랑 한번 갈게요. 우리 엄지 선생님은 참 이런 부분이 대단하신 분이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고객한테 어울릴만한 머리 항상 추천해 주시고요.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거. 혹시 엄지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샵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샵에서 만난 사이. 흡사 저희가 지금 미스코리아 진선미를 인터뷰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네, 아름다운 밤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새 모델컷 2차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심사는 약 20여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가실 거고요.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십니다. 무대 왼쪽에서 뒤편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훈아 직접 들어와서 모델들 한번 이렇게 앞에서 심사위원들 오기 전에 이렇게 해서 찍어줘. 지훈아, 지훈아 형 봐. 지나가. 천천히 지나가. 천천히 훑지 말고 천천히 머리 위주로. 자, 지금 심사를 끝낸 모델들이 예쁜 또 포즈와 함께 멋진 의상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사위원들 지금 보고 있는 거 왼쪽에서 좀 찍어주세요. 심사위원들이요. 지금 보고 있는 거. 자, 아주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심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심사를 하고 계시는 심사위원분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앞, 옆, 뒤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계십니다. 우선 뭐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스타일도 뭐 다들 멋지세요. 네. 씨. 긴장되시나요? 웃으니까 이쁘잖아요. 너무 얼어 계세요. 네. 네. 긴장되셨어요? 좀 떨리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난 여기가 어디지? 난 뭐 하나? 네. 집에 가서 오빠한테 용돈 받으세요. 네. 네, 아주 아주 멋진 머리 스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상까지도 다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아, 선생님들의 디자이너분들의 헤어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의상까지도 다들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별로 돼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싹 지나갔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굉장히 좀 긴장한 모습이 보여서.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 덕에 이 디자이너분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본인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네. 일부러 저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 디자이너분이 저를 네. 모델로 두고 커트를 해주신 거예요. 믿고 맡겼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 네. 네. 머리뿐만 아니라 지금 헤어도 헤어뿐만 아니라 이제 의상도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연말에 여배우 같거든요. 네. 특별히 좀 신경 쓰셨나요? 네. 오늘 커트가 이 옆라인이 볼륨이 포인트라서 네. 옷도 이렇게 옆라인이 잘 보이는 걸로. 네. 좋습니다. 심사위원분이 오시기 때문에. 네.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옛날 이거 사극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 그 글래디에이터 보면은 왜. 아, 그래요? 자, 우리 6번 있죠. 마포 맞으시죠? 네, 마포를 대표해서 나오시는 우리 또 모델분 인터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디자이너분은 끝내고 가면서 뭐 한마디 좀 하고 가셨나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헤어뿐만 아니라 이 헤어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옷도 굉장히 멋지게 입고 나오셨거든요. 예, 삼성가의 재벌처럼 막내딸처럼 너무 고급스럽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좀 본인이 신경을 쓰셨나요? 의상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의상까지 준비를 하셨나요? 좀 더 세련돼 보이는 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신 마포점이었고요. 마포 여기였습니다. 마포 그리고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정말 청룡영화제 김혜수 씨를 보는 듯한 의상을 또 입고 와주셨고요. 8번이신데 어디를 대표해서 나오신 디자이너분에게 머리를 받으셨나요? 영주점에서 시영이 스타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받아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심사위원분들이 딱 지나갈 때 너무 긴장되거나 좀 이렇게 두렵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결과는 어떨 것 같나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일본에서 오신 아까 인사드렸던 심사위원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망신 한번 시켜줄까? 인터뷰 한번 할까? 싫어? 마이크 대고 한번 할래? 싫어? 알았어. 다들 30번을 얘기하고 있네. 30번이 어디? 누가 30번이 아니고? 오른쪽이 30번이구나. 네. 바닥에는 감독님 바닥 한번 비춰주시면 정말 오늘 어떤 굉장히 치열했던 컨테스트 어떤 경쟁의 결과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또 헤어들이 밑에 있고요. 네. 어떠세요? 심사위원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안 무서우세요? 지금 긴장돼요. 이렇게 딱 심사를 받아보시는 건 처음이시죠? 아니요, 많이 받아봤습니다. 아, 모델로서? 아니요. 그러면 연기자로서. 연기자요? 학교에 연극영화과 출신이요. 아, 연극영화과 출신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나오길 기도하도록 할게요. 리방 바닥인데도 무릎을 꿇고 하는 프로의 정신. 뒷머리 마무리까지 제어 헤어와 프랑크 프로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